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행정계,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이런 행정계획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223쪽을 보시면 행정계획의 체계적 이치와 상호 관계가 나왔는데요. 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법에 나오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국토종합계획인데요. 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 시행하는 계획이지만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에 가장 최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국토가 있다. 이 국토를 행정청에서 관리하고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제할 때에 막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먼저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대로 한다. 그래서 이 계획도 그 장소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을 만들고요. 그 정책 하나하나 집행해서 결정하는 집행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집행계획은 딱 하나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고요. 나머지 계획들은 바로 장기 발전 방향, 정책 계획서예요. 앞으로 국토를 이렇게 만들 거야라는 계획서. 각 도시별로 이렇게 만들 거야라는 계획서. 그리고 두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라는 계획서. 이것들을 바로 정책주로 만드는 계획서를 하는데요. 그런 계획으로서 정책 계획서가 크게 세개 보여요.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서로서는 국토 종합계. 인접해 있는 두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야, 이게 광역 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하고요. 그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만든 정책획사 광역 도시계획 거예요. 그리고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이렇게 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런 군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정책획사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하나하나 이제 집행해서 땅에다 딱 결정해서 관리하게 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이렇게. 자, 이 중에서 바로 여기 하나, 국가 계획 하나 살짝 끼어들어요. 이렇게. 그래, 이 국가 계획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만드는 계획이죠. 그리고 국가 정책적인 그 목적을 달성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도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이 포함된 계획,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될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은 나름대로 위아래가 형성되어 있어요. 위에 있으면 이 서열을 좀 눈으로 찍어놔야 돼요. 위에 있으면 상위 계획, 밑으로 하면 하위 계획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 계획이 수립되는 공간이 넓은 지역일수록 상위기를 하고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하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 국토 종합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냐? 국토기본법. 나머지 이 계획들은 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나오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정리하면 돼요. 국가계,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리계획을 집중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국토종합계획이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니까 이런 계획들을 만들 때는 국토종합계획에 맞게 해야 되지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대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만 수립하죠.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를 하나의 광역권을 지정해서, 하나의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광역도시 하나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또, 여기 대정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계룡시, 뭐, 옆에 있는 시군 묶어서, 부산광역시하고 옆에 있는 뭐, 김해시, 양산시, 이렇게. 강정시에 있는 인접해 있는 몇개 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이때
이렇게 광역 계획권이 지정된 장소에서 광역 토식을 개수하게 될 때는 국토 전체에 대하여 수립 시행되고 있는 국토 종합계획보다는 하위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역 토식을 수립하게 될 때는 국토 종합계획과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반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또이 광역 토식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개별 도시에서 군에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이 기본계획은 광역 토식에 부합되게 해야 돼요. 만약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무슨 계획을 우선시할까요? 상계획인 광역 도시를 우선시하겠죠. 또 국가계획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 이런 걸 만들 때는 국가계획과 부합되게 해야 돼요. 만약 국가계획의 내용과 이런 하위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을 우선해 버린다.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정책계획서인 이런 계획서는 정책 추진자인 관계 행정 공무원들만 대내적으로 구속을 하자는 계획이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아무런 구속력, 효력,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행정청에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우리 일반 국민을 기준해서 구속력이 있으면 구속적 계획, 없으면 비구속적을 합니다. 모든 행정계획은 행정청을 대상으로 해서 대내적으로 다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일반 국민을 기준해서 구속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도시군갈계획만 용용용 기사지 우리 땅에다 딱 결정했다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에게 구속력, 효력, 처분성 미쳐요. 그래서 이것만 구속적이고 나머지 다 정책계획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돼요.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바로 그 계획의 내용은 관계 행정 공무원, 정책 추진하는 공무원에게만 효력을 미칩니다. 구속력이 있어요.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의 사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나 사익 침해되겠다 해서 사익을 구제받겠느라 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냐? 법적으로 소송 제기 못합니다. 심판 제기 못합니다. 이런 걸 제기해가지고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인다. 이걸 행정쟁송이라는데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적 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우리 땅에 딱 결정함으로써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사익이 부당에 침해됐다. 그러면 침해된 사익을 사후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 바로 그 계획의 무효와 취소를 구하겠나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해 볼수 있는 겁니다. 또그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뭐 주민 의견 청취에 걸쳐서 위반하게 되는데 그걸 걸치지 않았다. 그러면 법을 위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여 나의 사익이 위법하게 침해됐다. 침해된 그 사익을 구제받고 싶습니다. 하여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무효화 취소를 구합니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두시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 잡아봅시다.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계획 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이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계획이다. 상위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위계획을 만들 때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을 우선한다. 꼭 아셔야 돼요. 다만 도시군기본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 정책을 위반해서 도시군으로 딱 결정할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위반 절차 다 준수했어요. 결정 절차 다 준수했어요. 이런 위반 결정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이 도시군관리 딱 결정고시가 됐다면 지용되면 고시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설령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이 부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일단은 그대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정도 하면 훌륭하겠고요. 224페이지로 가셔서 이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문제, 이게 한 문제 꼭 나오죠.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이 과항협격권이 지정된 장소일 때만 그 과항협격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항협 토시를 반드시 수립하죠. 그래, 이 파트 꼭 한 번에 나온다고 그랬죠? 매년 나옵니다, 매년. 먼저 포인트 잡읍시다. 과항협격권 지정.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 두 명뿐이다. 이게 포인트죠. 누구일까요? 외울 때. 우리는 자동차 가지고 운행할 때 국도를 달리기도 하고 지방도를 달리기도 하는데 국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이 뭔데? 국토교통부 장관. 도가 뭔데? 도지사. 끝. 그래서 이 과항협력권 지정권은 국도뿐이다. 이렇게. 이자가 아니면 절대 지정 못하는 겁니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인접해 있는 2개 이상의 지자체인 광역자산체. 그걸 약적으로 시도라고 했죠.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광역교통이다라고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야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 둘 이상의 시도할 때이 시는 광역자산체인 특별시 광역시죠. 그리고 특별자치시. 도는 팔도. 그리고 특별자치도.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의 도도를 광역교로 묶는다. 그때도 국장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인정항시 경기도를 하나의 광역교로 지정한다. 그때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천, 뭐냐,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 인근에 있는 그몇 개를 묶어서 광역교권이다라고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는 것이죠. 근데 도의사는 자기 도후 관할구역 안 했다만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될때그 권한권자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때 지정할 때 얘네들은 직권으로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을 요청했다면 요청을 받아서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지정 요청은 누가 할수 있냐? 이 시도사라든가 이 시장 군수들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급이 같은 다른 무슨 장관을 뭐라 할까?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잘 알죠? 그네들도 이네들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준다. 또 직권으로 지네들이 지정한다. 그때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내에 있는 중앙도시군의 심의 꼭 거칠까? 필수다. 필수. 도의사는 도청에 있는 도에 있는 지방도시군의 심의 꼭 거칠까? 그래서 지정합니다. 지정하여서 통보하면 돼요.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되죠. 시도사한테, 시장사한테 통보해 주죠. 통보가 가면 얘네들, 바로 시도사, 시장수들,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역 도시를 수립하죠. 이때 광역 도시의 수립권자가 경우수별로 이해가 잘돼 있어야 돼요. 그래, 이 광역 도시의 수립권자, 국토교통부가 지정했던 이 장소는 그 시도사가 만나서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하면 되는 것이죠. 도의사가 지정해서 보냈다면 이 시장 군수가 또 도다 안에 시했다만 딱 묶다 보면 그 시장 이네들이 모여서 수립하면 되는 것이죠. 도의사가 자기 도 안에 군했다면 묶었다 그러면 군수가 모여서 하면 되죠.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들이 만나서 공동 수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때 이네들이 수립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지정이 있게 되면 3년에 수립해 가지고 승인청을 해야 되죠. 만약 3년에 승인청이 안 들어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권역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지정권자를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국토교통장을 수립해야 되고 여기는 도의사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이런 시도사, 시장뿐만 아니라 지정권자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국장도, 시도사도, 시장, 군수도, 도의사도 있지만 구청장은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청장. 경호소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요. 이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지정했다. 그러면 아까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나갈 때요. 이 여러 가지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담아서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되죠. 이 광역 개권의 공간구조 기능 분담 이렇게 하자.
광역해권의 그 환경 보전과 녹지 관리 체계 이렇게 하자. 이 안에 들어갈 광역수로 배치 규모 설치 이렇게 하자. 이 안에 경관계 이렇게 하자. 이 광역해권의 안에 그 여러 가지 물류통 체계 이렇게 하자. 방제는 이렇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방향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인데, 이런 정책 내용을 공동으로 수립해 나갈 때 서로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정권자님한테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얘네들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이다. 그래, 얘네들은 시도사는 지정권자가 국장이니까 국장한테 가고, 얘네들은 지정권자가 도사니까 도사한테 간다 이렇게 하셔. 이때 단독으로 만약 조정시설 오면 지정권자는 바로 즉각 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조정해서 와라 라고 권고할 수 있다. 권고.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밑에 애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 기한이 딱 도래했다 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조정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도의사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해서 결과를 주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하면 된다. 이렇게 딱 가닥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수립권자 경우수를 좀 봐두셔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하게 되는 경우수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든가, 또 시도사로부터 3년의 승인이 안 들어왔다면 그때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할 수 있는 건데요. 자기가 지정하고 광역해권을 자기가 광역도시로 수립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은 누구한테 승인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도사가 공동수였다면 지정권자님인 국장한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되죠. 그리고 시장수 이네들이 공동수였다면 그 정책을 스스로 확정 못하고 도의사한테 3년의 승인시에서 승인받아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 계획이 정책계획에서 확정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지정권자하고 같다 이렇게 하셔. 지정권자. 그리고 여기요, 이 시장수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끼리 수립하니까 수립하려고 하는데 좀 머리가 띵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수립을 하기보다도 지정권자님인 도의사가 좀 수립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네들이 협의를 거쳐서 딱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을 할 수 있죠. 이때 도의사가 자기가 지정했던 장소 자기가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한테 승인 안 받는다. 자기가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 얘네들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죠. 또 도의사가 지정한 장소는 이 시장수하고 도의사가 공동 수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수립권자를 경우수에 따라 잘 좀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광역 계획권 지정했던 지정권자는 그 광역 계획권 지정 범위를 좀 변경해 달라고 변경 요청하면 변경 요청을 받아서 변경을 해줄 수 있죠. 요청한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사, 시장사 다 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지정권자들은 자기들이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 광역 도시 수립 절차 있죠?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가볍게만 읽어두시면 돼요. 이 수립 절차는 곧 그 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을 해줘. 다 갔다 이렇게 갔다. 그래 가장 먼저 기초조사 한다. 이거 기초조사는 필수적이다. 필수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 현장에 가서 조사 측량해야 되죠. 그때 기초조사를 통해서 획득했던 여러 가지 정보사항이 있을 건데 그 정보 버립니까 구축해야 됩니까? 구축해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 정보 유동적이죠. 인구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교통량이 줄어들었다 주택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5년마다 다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변동된 정보를 이 안에다 5년마다 다시 반영해서 구축 운영해야 된다. 5년마다 손대야 된다. 이렇게 이 수치 꼭 알아주시고.
자, 그리고 이 기초조사를 하고자 바로 타인토지에 출입을 하게 되죠. 타인토지에 출입을 할 때에, 뭐, 수립권자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출입할 때는 그 출입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출입 목적, 일시 장소를 미리 며칠 전에 알리고 들어가면 됩니까? 7일. 들어갈 때 이네들 바로 공무원 지표를 관계 인한테 내보이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때 들어가는 시점이 일출 전 일몰호다. 근데 그 땅이 택지, 울타리 둘러싸인 토지일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는가? 점유자 꼭 아시고. 자,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 타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인 감나무, 배나무 같은 돌덩이, 흙더미 이런 것들을 제거,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미리 그 동의를 받으면 되죠.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했다. 거소, 주소 불명으로 또 현장에 아무도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역의 특광, 특특시장소한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돼요. 통보하면 그걸로 바로 동의에 가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3일 전에 변경 제거를 하려는 그 3일 전에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날을 기준해서 3일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되죠. 알려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로 인해 손실을 입힌 바가 있으면 손실보상 해주면 되죠. 손실보상은 그 행위자가 합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합니까? 행정청에서 한다. 이렇게 하죠. 그때 손실보상의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협의도 역시 행위자가 나오면 안 되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인 손실을 보상할 자하고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서 타결하면 되죠.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양자 모두 다 재결청인 토지소유자에다가 재결을 신청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자, 기초조사 끝나면 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이에요. 수리받은 변경하든. 이걸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면 되죠. 공청회 필수로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청회를 열고자 할 때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미리 일관시험을 딱 공고하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이 광역회권 단위로 개최할 수 있지만 수구의 권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 있다라는 것. 공청회를 개최하게 될 때에는 바로 주재자를 누구를 선정하느냐. 이 수리권자가 직접 가서 주재하는 게 아니고 공청회를 주재할 때는 수리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청회 주재한다. 아주 중요해. 읽어두시고. 자, 공청회 끝났다. 공청회 만약 개최했다면 이 관심 있는 주민들, 관계 전문가들 가서 참석해서 의견 따당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반영을 해주고 쓸데없는 소리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시된 의견이라고 해서 꼭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다. 꼭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 또 의견을 듣게 되죠. 그 시도사가 수립한다. 그러면 시도의회. 시정서 수립하는 지역은 시군의회. 그러나 구의회가 나면 안 된다. 그거 아시고. 그네들한테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또 시정서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죠.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서류 보내면 30 의견 제시. 그리고 나서 바로 수립. 수립했던 자가 시도사일 수도 있고, 시장 군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때 이 국장이 정했던 장소에서 시도사 수립했다.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장수가 수립했다. 그러면 이 자들은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국장한테. 이 시장수도 지정권자인 도지사한테 승인청하죠. 이렇게. 이때, 그런데 지정권자 자기가 이렇게 수립권자가 됐다. 뭐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하든 이네들하고 공동 수립했든 이자가 수립했다. 여기도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했든 밑에 애들하고 같이 손잡고 수립했든 지정권자가 수립권자가 깨들었다. 그때는 승인 절차 필요 없죠. 승인 절차 필요 없죠.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면 되죠.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면 되죠. 자, 이때 승인신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은 승인을 해주고자 한다. 그때는 막 해주는 거 아니죠. 미리 그 정책에 대하여, 이런 정책 방해하는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은 다른 부서의 장관들하고 바로
바로 관계행정기관장과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 요청을 받으면 그네들 30일 의결식 그리고 중앙도시군의 심의를 꼭 거치죠.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승인을 해주죠. 승인해서 자기가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라 다시 승인했던 친구들한테 이네들한테 송부해 주죠. 그래서 승인하고 나서 송부를 해주면 시도사가 받아서 지네들 공보가 있는데 공보했다가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제공 요구하면 열람을 제공해서 끝을 보죠. 30일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입니다. 자, 그리고 도의사 경우는 승인신을 받았다. 그러면 도산하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걸치고 도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의를 쳐서 승인 후 바로 승인신했던 시장 군수한테 송부해주고 바로 송부받았던 시장에서 공고하고 열람시키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도의사는 자기들이 직접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거 아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게 될 때도 미리 협의 걸치고 중앙도시인에 심의 걸쳐서 확정한 다음에 시도사에게 송부해주면 송부받았던 시장에서 공고하고 우리에게 열람을 제공해서 끝을 보죠. 이 흐름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 이런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수립되어졌을 때 우리 일반 국민들에 아무런 구속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대상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 수립 기준은 다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장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라 이런 기준 있지도 않다.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228조 228조 227조 보면은 그 비교 그거 꼭 봐두셔야 돼. 광역도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 없다. 그러나 마지막 별표 보면 정보 등록 등 정보 현황은 몇 년마다 확인, 변동상 반영이라 5년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뭐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기준 있지도 않아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계획도 그런 수립 단위 기간은 있지도 않다.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아, 그리고 별표 227페이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계획 몇 년마다 타당 재검토 정비하냐 5년마다. 그러나 그 위에 광역도시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 있지도 않다. 이런 거 꼭 눈으로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228페이지 공청회와 관련된 거 조금 전에 했죠. 동그라미 1번 했고요. 2번 했고요. 3번, 4번 했죠. 그거 읽어두시고 밑에 있는 것들은 참고로만 봐두시고요. 통과. 자, 229페이지 이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도 시험에 합류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죠. 별로 할 게 없어요. 229페이지하고 230페이지 그리고 231페이지까지가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9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하고 밑에 별표 동그라미 3, 4 이거 봐주시면 돼요. 이 도시군 기본계 먼저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건 기본적으로 꼭 뭐랬다 내야 되죠. 그래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을 잡는 각각의 도시에 각각 군에 대한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종합계로서 종합대장만 실권자죠. 이때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를 말한다고 그랬고 이 군은 8도 있는 군을 말합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각각의 종합대장이 여기는 장자만 쓰면 돼 이렇게.
그래,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만 수도권자다. 6대 광역시는 광역시장만.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8도 되는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얘네들이 수도권자다. 이게 중요해. 얘네들 수립할 때 자기 관할구를 위주로 수립해야 돼. 필요하다면 인접한 시군 후 관할구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미리 그쪽 장과 꼭 협의해야 된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 특광, 여기에 있는 장들은 광역 자치단체 장으로서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도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8도 돼 있는 시의 군의 경우는 수립을 하지 않아도는 시군을 두고 있다 이거죠. 어떤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냐? 그게 중요해. 이 시와 군인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그런 시군으로서 인구 몇만 명,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도시 군기본계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국토가 있다. 수도권이 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죠. 여기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중 2,500만이 밀집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하자 해서 인구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수립. 그 시군의 인구가 몇만 명이 됐든 2만이든 3만이든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자, 비수도권 중 광역시가 있다. 광역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 그러면 이 시군도 계획도시 계획군이 될수 있도록 반드시 수립. 근데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이런 시군이 있는데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이 있다. 그러면 그 시군은 어떤 지역적 특성을 뭐 크게 갖고 있다고 볼수 없어요. 대모만 열고 가면 논밭 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도시의 시장과 군의 군수는 거창하게 우리 도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군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에서는 기본계획을 굳이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시군도 있다. 그리고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이미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A시, B군, 시군인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이세 개의 시군을 묶어서 상호 연계시켜서 발전이 나가도 유도하고자 광역계획권을 탁 지정하고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됐는데,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다가 기본계획에다 집어넣을 정책 내용을 모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이세개 지자체 다 엮어서 만든 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개별 시마다 군마다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광역 도시를 세할 때 기본계획에다 집어넣을 정책 등을 모두 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면 굳이 개별 군에선 기본계획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게 중요해. 그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그 말이죠. 전부지 일부 하면 틀려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 도시 내용에 따라 도시 군기본 내용이 모두에 따라 체크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광역 도시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굳이 기본계획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 밑에 자세히 설명해 써놨죠. 그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아까 했던 거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 군기본계획은 정책계획서니까 정책은 유동적이죠. 그래서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 수립하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한 것은 도시 군 관리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한 건 절대 아니다. 꼭 받으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써놨죠? 자, 230페이지 첫째 줄 써놨었고. 5번.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변경 절차. 이것도 광역 도시가하고 큰 줄기는 같아요. 왜? 이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립했던 내용을 변경한다. 변경 절차 같습니다.
열. 그렇죠. 기초사, 공청회, 이것은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거쳤던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사 꼭 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수적, 필수죠. 다만, 이 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니까 이 기초사 할 때에 바로 토지 적성 평가를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도 추가로 해.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근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 오늘 일반화하려고 한다. 근데 이미 그 지역에서 이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한 지가 5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이 수치 안 하시대. 5년에 이루어졌다면 굳이 돈 들여서 또 이거 할 필요 없다. 생략하시다. 이렇게 하시대. 토지의 적성평가, 재 취약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몇 년에 해버렸다면, 5년에 그 자료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봐주시고. 공청회 열어서 반드시 열어서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 꼭 들어야 된다. 타당할 때만 반영해주고 쓸모없는 소리는 반영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 광역시장은 광역시의회,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시의회,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도에,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의견 든다. 타당하다고, 의회에 따라 의견서 보내달라고 보내면 의회에서는 30 의견 제시한다. 이런 절차 거쳐 수립했다. 수립했던 자가 특별시장 했다. 광역시장 했다. 특별자치시장 했다. 특별자치도지사. 이네 명은 수립했다면 바로 승인 절차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확장한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았나 하면 틀려버립니다. 과거는 승인받도록 했는데 없애버렸어. 그래서 네 명은 스스로 확장한다. 중요해. 확장할 때그 정책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학을 치고 지방도 심어진다. 이때 협의할 때는 특광, 특특 이네 가지 광역 자산시니까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도 꼭 협의해야 돼. 이게 중요해. 국토교통부한테 승인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협의할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도 협의해야 돼. 그 정책에 대해. 그리고 지방도시는 심어줘서 스스로 확정하고 그 내용을 지네들이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제고. 30 이상. 그다음에 이 수립권자가 바로 시장이다. 이 수립권자가 팔도되어 있는 시장이었다, 군수였다.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 상급자인 도의사님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승인권자가 도의사다. 도의사가 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줄 때는 그 정책에 대해 미리 협의를 걸치고 심을 치죠. 이때 협의는 도산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처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을 걸쳐서 승인을 해주죠. 도의사가 승인을 해서 다시 승인신청했던 자가 시장이다. 그러면 시장한테 보내주죠. 송부한다. 그러죠? 군수가 승인신청했던 군수한테 보내주겠죠. 송부한다. 그래요? 이 시장 군수가 받았네요. 받았다면, 지네들 청에서 발행하는 공보에다가 게재해서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제공서 마무리 지죠. 그래서 도의사가 직접 공고하고 열람한 게 아니라, 바로 시장군수한테 송부해서 시장군수가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끝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231페이지, 231페이지 동그라미 1번, 6번.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정책 내용을 꼭 포함시키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방제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넣게 되죠. 6번의 내용 중 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 방제 방법, 안전한 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포함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7번의 기역 니은 아까 다 했으니까 꼭 읽어두셔야 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 니을 꼭 읽어두시고요. 아까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미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의 의견을 들여야 하는 경우 해가지고 쫙 나와 있죠. 그런 경우 주민 의견 듣는데 오른쪽 페이지 별표
개발 밀도가 일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절대 없다. 이게 중요. 그냥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를 시만 딱 걸쳐서 지정하면 끝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도시 군관리가 나와 있죠. 자, 이 도시 군관리계 꼭 시험에 나오죠. 자, 이제 이 도시 군관리로 들어가겠는데, 도시 군관리계에서 232페이지. 조금 전에 했던 거 나와 있죠? 도시 군가로 결제한 내용이 뭐야? 그럼 용용용 기사집 꼭 여섯 가지 정확하게 이해 두시고요. 그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다 줄까 봐요. 그때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를 거기다 연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써 놓으세요. 244페이지. 244페이지 가면 용도적 이름이 쫙 나있죠? 용도적 이름이 쫙 나있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과 지구의 지정과 변경. 이거 뭘로 하냐? 도시군가로. 그래서 동그란 1번. 용도적의 지정과 변경, 용도적의 지정과 변경, 도시군가로 결정하죠? 2번. 5대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러나 용도구역이 아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개발 밀도 지정, 이런 것들은 절대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밑에 다 써놨어요. 밑에 있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4번, 3번. 기반시설로 설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설치, 정비, 계량. 여기다 동그라미. 이때 기반시설을 다 줄 거예요. 아까 했습니다만은 이 기반시설 종류가 엄청났죠. 그 내용이 용어청에서도 보았잖아요. 그 기반시설은 222페이지 보았어요. 그래서 뭐 도로도 있고 도로 설치도 도시공간을 결정한다. 하천의 정비도 도시공간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서 설치, 정비, 계량 세 가지. 그런데 그 옆에다 비교해가지고요.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규모, 이것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는 사항, 우리 도시에 이런 기반시설이 앞으로 필요할 거야 라는 기반시설이라는 사항, 기반시설이라는 이런 사항은 무슨 계획 짤 때 집어드냐?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는 지구 단위 내용으로 결정한 것이다. 기반시설이라는 포괄적 계략적인 사항이 기반시설이라는 사항은 도시 군 기본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박스 안에 1번에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지정했다도 함이 변경했다도 함이. 근데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이 가야되는데, 이 행위자는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행위자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걸 대통령이라는지요. 대통령으로 정하는에 따르죠. 그래. 용도적에서 행위자는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도시발사업은 밑에 써놨죠.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은 도시발관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도시발관에서 상업단지 조성사업, 도시발관에서 뭐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시행사, 이런 것들을 도시발사업을 한다는 것. 정비법상 정비사업 종류 크게 주관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사업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거,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절대 아닌 거 봐두셔야 돼. 특히 그 박스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법적 근거, 지정권자 1번부터 11번까지는
도시 공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특히 2번. 개발별도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청은 도시 공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는 거. 지정권자도 덩달아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걸잘 봐두셔야 돼요. 자, 정말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 통과. 그 다음에 23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이 파트는 좀 쉬었다가 하죠. 이거 다 도시 군가를 보려고 했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서 쉬었다가 봐야 되겠네. 쉬었다 합시다.